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가까이 지내면 좋고 재밌고 즐겁고 또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보고 싶죠. 반면에 멀리해야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봐야 영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또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위태위태한 불안감마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손톱만큼도 믿음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줬다가는 뒤통수를 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배반에 싹이 트지 않도록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믿음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손톱만큼도 믿음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 첫 번째, 말 바꾸기 선수. 앞뒷말이 맞지도 않고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틀리고 했던 말도 언제 했냐며 오리발 내밀기 십상이고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자주 바꾼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잘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는 왜 자신의 말이 바뀌었는지 앞뒤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도 없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시침 뚝 떼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 사람 환장할 노릇이죠. 이렇게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이 들통날 때, 아, 그거 농담이었지. 야, 그 웃자고 한 말을 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돌려까 합니다. 하여간 말 바꾸기 선수에게는 손톱만큼도 믿음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손톱만큼도 믿음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 두 번째, 책임 회피 선수.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란 너무 힘든 일이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책임 회피 선수들은 도망가기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재주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기, 그럼 너는 뭘 잘했냐며 끌어들이기, 없는 말 지어내기, 남의 공 가로채기에도 능한 재주를 보이는 것이 책임 회피 선수들이 잘하는 짓입니다. 책임 회피 선수들은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을 때 결국 마지못해 미안하다 한마디 하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게 행동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과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책임 회피 선수에게는 손톱만큼도 믿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손톱만큼도 믿음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 세 번째, 약속 어기기 선수. 학교 다닐 때도 늘 지각하는 친구가 있었듯이 나이 들어서도 모임에 늘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어떻게나 매번 늦는지 그 사람에게만 약속 시간을 당겨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늦게 옵니다. 귀신 같아요. 약속 시간 어기는 무슨 신내림이라도 받은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굳세게 늦습니다. 약속 어기기 선수는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심성을 갖고 있는 것이니 믿음을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예예예, 걔는 빼고 얘기하자. 걘 맨날 늦잖아. 뭘 믿을 수가 있어야지. 친구들의 말 속에는 불신감이 가득 담겨 있죠. 시간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무슨 더 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물 건너가는 것이죠. 손톱만큼도 믿음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 네 번째, 숨기기 선수. 회사 생활에서도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수한 거, 잘못한 것도 보고를 제때제때 해서 조치를 취해야겠죠.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거짓말을 하진 않았지 않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짓말하는 것과 같고 뒤통수 치는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 드라마들을 보면
사건이 점점 더 꼬이고 복잡해지는 때를 보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기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드라마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이긴 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감추는 것만 있으면 일은 점점 더 꼬이게 마련입니다. 아유, 난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야이씨,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니? 제때제때 말을 하지 않고 숨기고 감추는 것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숨기고 감추기 잘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믿었지 않으세요? 또 믿었다가 큰 코 다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원을 뽑을 때 같은 조건, 같은 능력이라도 첫인상에서 어떤 이는 신뢰감 있게 보여 뽑히고 또 다른 이는 믿었지 못해 탈락하지 않습니까? 저는 눈이 맑지 않고 시선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때로는 야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말 바꾸기 선수, 책임 회피 선수, 약속 어기기 선수, 숨기기 선수에게는 손톱만큼도 믿음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진 마음에 믿음을 줬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지 않고 더 큰 믿음을 낳는 보람찬 나날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